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저는 13일에 열린 갤럭시 노트 20 SKT 개통 행사에 다녀왔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티맵 택시를 이용해서 갤럭시 노트 20 구매자가 요즘 시국에 맞게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 노트 20를 받는 그런 행사였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 이제 30대 정도의 차량이 줄지어서 개통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 이제 각종 셀럽들의 공연과 또 이벤트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행사 안쪽에서는 갤럭시 노트 20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컬러는 미스틱 블루. SKT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틱 블루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또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베젤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하 베젤은 좀 남아있지만 좌우 베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하면 필기도 빠질 수가 없죠. 이번 갤럭시 노트 20는 전작 대비해서 펜의 반응 속도가 무려 8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쓰는 족족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느낌이라서 딜레이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게임패드죠. 엑스박스 게임을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갤럭시 노트에서 즐길 수 있었어요. 저번 영상에도 소개해드렸었지만 갤럭시 노트 20에다가 게임을 일일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엑스박스 게임을 모두 갤럭시 노트 20에서 즐길 수가 있죠. 그것도 게임패드로요. 카메라 성능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작과 다르게 갤럭시 노트 20에서는 6,400만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었고 울트라 모델은 무려 1억 800만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는 점이 다른 점이죠. 굉장히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뭐 확대하거나 뭐 크롭을 해도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작과 마찬가지로 에어모션을 통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촬영할 수가 있죠. 추가로 동영상 성능도 굉장히 강화되었죠. 무려 8K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도 많이 차지해요. 물론 8K 영상을 그대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8K 영상을 촬영한 원본 소스로 4K 해상도로 이제 편집할 시에 크롭을 해도 해상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노트 20 개통 행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갤럭시 노트 20를 수령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행사였어요.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